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줄라이의 왕초보 영문법 시간 4강입니다. 자, 오늘 4강에서는요. 우리가 관사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관사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관사 무엇일까요? 자, 이 관사는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그래서 여기 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 pen이고 하나는 the pen이에요. 두 개의 관사,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a pen은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펜 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 그리고 the pen은 앞에서 말했던 그 펜을 말해요. 그래서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그 펜, 정확한 그 펜, 아무 펜 아니고요. 정확한 거, 그 펜을 의미해요. 자, 아무거나 하나라고 했어요. A pen. A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수 앞에만 쓰겠죠. 당연히 한 개니까 단수 앞에만 써요. 두 개. 복수일 때에는 안 쓰겠죠? 여러 개 이상일 때에는 쓰지 않아요. 자, give me a pen 이라고 했어요. give me 주세요. 무엇을? a pen, 펜 하나를. 그러면 give me a pen 이라고 하면 빨간 펜이든 파란 펜이든 뭐 색깔이 여러 개가 나오는 펜이든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펜 하나 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 I want a new bike 라고 했어요. I want 라고 하면 I want, 나는 원해요. 무엇을? A new bike, 새로운 자전거를. 아무 자전거나 상관없으니까 새 자전거 사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관사 발음이 모음 아, 에, 이, 오, 우로 시작하면 관사가 언어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 사과가 있죠. 사과는 에로 시작하니까 F하고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on apple이라고 해주어요. 자, on 또한 하나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리고 당연히 단수 앞에만 쓰겠죠. 자, 이것은 사과입니다. 아까도 같이 얘기했던 apple. apple은 모음으로 시작하죠? 에 하고 모음으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an apple 이라고 해주어요. 자, 나는 오렌지를 먹었다. I eat orange 할 건데 오렌지도 단어가 첫 소리가 오 하고 모음으로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an orange 라고 해주시면 돼요. 단순히 발음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언을 써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것,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그것일 때에는 더를 써주어요. 자, 앞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다 하면은 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I bought a cam. 나는 모자를 샀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bought는 샀어요 라는 뜻이에요. buy는 사다, bought는 샀다. 나는 샀어요. I bought. 무엇을 샀대요? a cap. 모자 하나 샀대요. 그런데 I lost. lost 잊어버리다. 나 잊어버렸어. 내가 샀던 그 모자 잊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려면 어가 아니고 the cap이 되겠죠. 그 모자니까. 내가 샀었던 그 모자. 아무 모자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모자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I lost the cap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Open the door. 문 좀 열어줘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문 열어줘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때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시킨 거겠죠?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그 문, 아무 문 말고 그 문 좀 열어줘. Open
the doo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관사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식사, 사람 이름이 있어요. 식사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침, breakfast, 점심, lunch, 저녁, dinner. 자, 사람 이름 앨리스, 하윤이, 서진이, 도윤이, 뭐 민규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아요. 끝! 자, 다 오늘 관사에 대해서 배웠네요. 어때요? 너무 간단하고 쉽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잘 배웠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관사를 쓰세요. 필요하지 않으면 X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1번. 나는 지우개가 필요해. 나는 필요해. I need 지우개 eraser. 자, eraser 할 때 eraser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죠. E 모음으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on이 붙겠죠? on eraser.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다. 자, 우리 엄마 my mom is 뭐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시래요. 그럼 a teacher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다음, 아침에 빵을 먹었다. 자, I have bread. 먹었다는 eat을 써도 되지만 have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I have, 나는 먹었다. 무엇을? bread, 빵을. 그런데 언제 먹었대요? 아침에. 자, 아침에 breakfast. 관사 써요, 안 써요? 식사 앞에는 관사 안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X. 자, 다음 숟가락이 있어요. There is 무엇 무엇이 있어요. 숟가락, a spoon. 자, 숟가락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숟가락 내 거래요. 이 숟가락 앞에서 말했던 a spoon. 그 숟가락 내 거. 그럼 the spoon is mine 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앨리스는 이야기 하나를 말했어요. 자, 말하다, tell, 말했어요, told. 앨리스 told, 누구한테? 나한테, me,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야기 하나를, 그냥 아무 이야기 하나 했다는 거죠. a story. 그런데 앨리스가 해준 그 이야기는 the story, 재미있었어요. was very funn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관사 너무 쉽고 간단하죠? 자,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영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쉽다고 한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세요.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